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뭘로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그 음양오행, 뭐 음양을 나타내는 그런 그 동양적인 문양이죠. 음양이라는 거는 굉장한 그 조화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있고, 양이 돋보이는 거고, 또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의 존재가 또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음과 양의 이런 조화, 밸런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또 대비돼 볼 수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이죠.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늘이 또 구별이 되는 거고, 또 남녀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 구별이 됩니다. 뭐 남자가 더 유능하다, 여자가 더 유능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또 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여자가 있기 때문에 또 남자도 존재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이 낮만 존재한다, 밤만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이렇듯 자연의 이치는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굳은 일이 따르기 마련이죠.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좋기만 하다, 계속 행복하기만 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꽂고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그저 행복할 수만 있을까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행복한 감정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또 행복하지 않은 그런 힘들고 굳은 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늘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죠? 아파봐야, 아파본 사람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 제가 이번에 그 허리디스크를 연초에 지금 뭐 한 달 간격으로 한 재발을 두 번 했어요. 심하지는 않은데 뭐 노래방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웨이브를 할 수 없다는 뭐 그게 좀 불편해요.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아프고 보면 참 건강해야겠구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소중히 다뤄야겠구나, 이런 건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렇게 음과 양을, 코어를 이야기하면서 음양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 우주가, 이 세상은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의 코어와 이걸 대비해서 얘기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강점이 있고 또 이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강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아는 분 중에 그 사람 정말 약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전혀 약점이 없는 사람이야,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그건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 뜻이 되겠죠. 이렇듯 사람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음양을 나타내는 이 그림이 둥그렇잖아요. 더 둥그렇죠. 더 입체적일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반드시 어떻게 흑과 백으로만 나뉩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강점과 약점만 있겠습니까? 넓이도 있을 테고 깊이도 있을 테고,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사람, 또 자연, 사물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코어가 커집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너무 약점이 많아,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나 너무 이런 면이 잘났어, 그리고 너무나 강점만 인지한다거나, 그 역시 자신의 코어를 작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우주의 섭리가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나의 강점을 또 인정하고 강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은 또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코어가 커지고, 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처럼
나의 코어의 크기에 의해서 그 코어에 걸맞는 사람과의 만남, 코어에 걸맞는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